지난번에 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시집으로 온 신부를 잔인하게 폭행한 한국인 남편에 대한 이야기 보도해드렸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서 우즈벡 정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장갑은 니가 갖고 다녀야지. 장갑을 써 이러니까 거기 부르니까 차가 안 보게. 아니야 선생님, 그건 다 비용이. 자, 그리고 급기야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엎드려서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자, 다른 일꾼이 이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뭔가를 토닥이는 모습까지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우즈벡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6일 SNS에 농촌 외국인 노동자 폭행 영상이 뜬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 영상 때문에. 한 농촌 채소 농장 관리자인 한국인 남성이 빨리 일하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라고 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 폭행을 하고 이 영상이 SNS에 퍼진 겁니다. 우즈벡 정부가 수사를 요청했어요. 지난달 31일 우즈벡 고용노동부 한국주재 사무소 측 영상 속 말투와 억양 등이 우즈벡 국민으로 추정이 된다며 경찰에 저 한국인 남성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도 한번 취재를 했는데요. 동영상 최초 촬영자랑 SNS의 첫 게시자를 현재 파악 중이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곤 있는데 정확히 영상이 찍힌 장소 등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현재 경찰은 입장을 밝혔는데, 손소 변호사님,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지난번에는 베트남 당국이 발끈했는데 이번엔 우즈벡 정부가 지금 한국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당국에서도 관리 필요성이 있고 또 보호의 어떤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한국주재 사무소를 냈어요. 광주 지역에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런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영상만 보면 지금 저 폭행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물론 가해 행위를 한 남성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추정은 되는데요. 그 남성이 뭐 억양을 봐가지고 출신 지역을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 출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장소, 뭐 시기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 영상을 촬영한 게 역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학생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후에 방송 안 됐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 말로 이제 대화하는 것도 이제 녹화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가해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추정되고 또한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으로 역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저기 농촌에 그 무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장갑 이야기 계속 나와요. 즉 저 폭행과 폭언의 구체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전 장갑을 가지고 왔느냐,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그 후에 태도가 어땠느냐라고 지금 일단 짐작은 되는데, 아니 장갑 안 갖고 왔다 이렇게 때린 거예요. 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전에 또 다른 갈등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게 그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저거는 고용주가, 사용자가 피고용자를 폭행할 경우에는 단순 형법이 아니라, 형법상의 단순 폭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그 폭행금지대가, 폭행죄가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법적으로, 계약상이, 계약이, 이런 부분까지 잘 따져봐야 법적인 책임을 그 파악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 고발장이 접수했기 때문에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전제 따져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우즈벡 정부가 과연 이 영상 보고 대한민국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우즈벡 자국민들이 이 영상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가 가장 걱정돼요, 김영주 의원님. 네. 실제로 뭐 우즈벡인이라고 하지만 고려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와 많이 닮아있잖아요. 예.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1937년도에 우즈벡으로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영웅 김병화 같은 사람 우즈벡에서 굉장히 유명한 근면성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즈벡인들이 최근에 우즈벡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매우 친한파예요. 친한파다. 모든 것을 한국 기준에 맞춰서 하자고 국가 개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던 와중에 올해 4월에 대통령이 가셔서 우즈벡 정부하고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노동력을 확보해야 될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우리가 같이 어떤 동포애라든지 뭐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대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정 장관님, 우리가 그 쇼트트랙 경기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하잖아요. 그런데 꼭 쇼트트랙 결승에 이 우즈벡 출신의 선수들도 결승전에 올라와요. 그만큼 우리와 어떻게 보면 닮아있고 외모 생김새도 우리랑 꼭 닮아있고 우리 쇼트트랙 선수 중에서 우즈벡으로 이제 귀화한 선수들도 많을 만큼 우리랑 닮아있는데 장갑 안 가져와서 장갑 좀 달라고 했다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팹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즈벡 사람들이 저 영상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 바로 몇십 년 전에 저기 맞는 분이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시고 저게 무슨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농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은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생계비를 벌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땅은 넓지만 사람이 없는데 투자 이민을 갔었어요. 남미 같은데. 그 다음에 파도 간호사 뭐 광부 얘기는 또 국민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때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 말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선대가 겪었던 거를 바로 한 대 지나고 나서 그거를 몰라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동포들 나가 계신 분들이 물론 유학 가서 자리 잡으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그들도 이주 노동자였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지금 해외 동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영상이 지금 현재 정확한 장소가 어디고 뭐 이런 거 모르지만 저거 연출해서 드라마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명 실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외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지원 센터도 만들고 93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도 만들고 참 잘하고 있지만 저런 영상 하나 나가버리면 참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게도 얘기 못하고 일본에게도 얘기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우리 선대 아버지, 할아버지가 겪었던 심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불법 노동자에 대한 그 불만이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도 있었잖아요. 김수정. 네.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이러한 폭행에 관련된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폭행에 관련된 것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저는 우리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맞아요. 특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폭행이라고 하는 사건들은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영상으로 보여지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들이 저는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정보들을 본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강력하게 남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어떤 감정들보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무의식적으로 더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영상일 경우에는 정말로 큰일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우즈벡 스탄의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의 바디랭귀지가 그런 비참함들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처음에도 욕설을 할 때 일어섭니다. 일어서는데 잠깐 이제 아무래도 노동자분도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서 카우보이 자세를 하며 몸을 좀 크게 부인 자세들이 보였는데 아 맞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을의 위치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지각을 하고 손을 풀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에서 이제 그 폭행을 했던 한국인 분이 떠나고 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노동자의 비참함은 얼마나 클지 생각만 해도 저도 너무 속상한 이런 부분인데요. 예. 네. 이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국가 이미지와 연결돼 있다. 아, 이거 누가 이랬는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인 건지 이번이 처음인 건지도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수사해 주시길 촉구하겠습니다.